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을 자주 왔습니다. 저기 칠동에 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언제까지 거짓말만 하실 겁니까?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은 미래가 없고 삶이 힘들고, 방금 송상대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맞습니다. 10대, 20대 어린아이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할 수 없고, 내가 잘못된 건, 내 가족이든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이 내 편이 아니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왜 등록금을 주시고 왜 학교를 보내십니까? 뭐 하려고 4년 대 학교를 보내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냔 말입니다. 개같이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저에게 등록금을 주셨고, 당당히 학교를 나왔지만 그 학생이 설 곳이 없고 일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저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안에서 괜찮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일자리 구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일자리가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인천 국정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제로시대라고 정규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이 잘못된 독주를 막고, 추미애의 저 잘못된 거짓말을 당당하게 맞서 싸워 끄집어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도 저 잘못된 우리나라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가 27번의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에 이제는 학생들과 청년들도 너무 화가 나고 빵짓해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대한민국에 당당히 오르려면 저 잘못된 거 끄집어 내리고 우파 제거해서 대한민국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추미애는 사퇴하라! 추미애는 사퇴하라! 추미애는 사퇴하라! 여러분, 저도 저희 집에서 굉장히 멋진 아들이었고, 저도 저희 가정에서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고, 어머님이 열심히 주셨던 그 등록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니 제가 어머니께 효도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저 잘못된 주미에 끄집어 내리고 대한민국 법치 다시 세우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학생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칩시다. 싸웁시다. 대한민국 법치 수호 지켜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추미애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은 추미애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 같은 동에 살고 있는 그 추미애를 보면서 오늘도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가르치십니까? 이러려고 여러분 아들 딸들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노후를 누가 보장합니까? 학생들과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고용도 없고, 여러분의 노동도 없고, 여러분의 연금도 없고, 여러분에게 기초생활수급도 드릴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제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43번의 경제의 위기입니다. 그 경제의 위기를 우리는 살려야 된다고 말을 했고, 어떻게 그 더러운 입으로 그 민낯이 다 보였는데 학생들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믿으란 말입니까? 2018년도 54조 원을 써서 당장 일자리 5천 개도 못 받은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을 믿으란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 뭐라고요? 경제 위기? 43번을 외쳤습니다. 그 경제 위기의 민낯이 뭡니까? 바로 그게 기업 규제 3법 아닙니까? 기업들 중소기업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경제를 살리자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당당히 탄핵시키고 추미애 사퇴시킵시다. 추미애는 사퇴하라. 추미애는 사퇴하라. 당당히 추미애와 이 잘못된 모든 것들 끄집어내리고 학생들과 청년들의 미래
보장받고 여러분들의 노년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나오셔서 당당히 외쳐주십시오. 추미애 사퇴하라! 추미애 사퇴하라! 추미애 사퇴하라! 여러분 정말 오늘 힘든 발걸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들의 그 노년을 보장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보장을 하려니 추미애, 문재인, 이 잘못된 정권들 너무 힘듭니다. 제발 함께 싸워주시고 이제는 당당히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게 내일이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개인의 생각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 생각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내 자녀, 내 아들, 딸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오늘도 어머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제발 이제는 당당하게 나와서 외쳐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주미의 사퇴하라! 주미의 사퇴하라! 주미의 사퇴하라!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워서 대한민국 우파 개발하고 청년들과 학생들 미래 보장받아 여러분들의 노년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